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비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전된 우리의 몸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입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모든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면서 찬양합니다.
주시는 하늘과 땅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 갑시다 십자가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한번 고백합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보물보다 더 값지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삶이 무너진, 다쳐진 우리의 삶의 모든 문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종료주일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시간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복하고